경매는 보통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고 하죠. 이 낙찰가율이 20개월 만에 90%대로 올라섰습니다. 거래가 늘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경매 시장에도 사람이 몰리고 있는 건데 감정가가 100억 원을 넘어서는 경매 주택도 등장했습니다. 이 비싼 집까지도 낙찰이 이루어졌죠.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 주택입니다. BTS가 산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 207제곱미터가 첫 입찰에서 93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. 감정가 78억 5천만 원에 120%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. 전용 244제곱미터는 공동주택으로는 처음으로 감정가격이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 최근 이 주택은 경매 감정가 108억 원, 낙찰가는 93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. 이거는 의뢰할 때는 100억 대로 나오거든요. 100억 이상으로 경매 가격이 나올 때는 120 매덕 이렇게 나와요. 이번 달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서울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낙찰 가격인 경매 낙찰가율은 90.8%를 기록했습니다.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0%를 넘어선 건 2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. 낙찰률도 47.1%로 한 달 전보다 10%포인트 넘게 상승했는데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경매 물건이 1회차에서 낙찰되는 등 수요자가 몰린 영향입니다. 강남권 아파트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되면서 전반적인 낙찰가율을 좀 상승을 시켰습니다. 그만큼 이제 매매 시장에서도 매도 호가나 실거래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. 서울 아파트 가격도 18주 만에 반등한 데 이어 경매 시장까지 활기를 되찾으면서 부동산 거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.